해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10월 3주차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와 인기 차트 순위 변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과 네이버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비교입니다.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구글 2위에 분기에 스타레일이 치고 올라왔고요.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6위로 매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세나키가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구글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RPG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매출 순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위는 데블엠입니다. 지난번에 새롭게 사신 클래스가 추가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유입되거나 기존 유저분들도 사신 클래스로 직업 전환을 하여 플레이 중인데요. 공식 라운지에서 이벤트 진행과 수시로 쿠폰 선물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가볍게 접근해보기 좋은 RPG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9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RS의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살펴보면 10월 11일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서버 디오넷3가 오픈됨과 동시에 월드 서버 이전이 추가되면서 다이아 2000개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최근 RS의 매출 순위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 새로운 서버로 이전하여 상위권 랭킹을 노리는 유저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시 한번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네요. 자, 8위는 리니지2M입니다. 리니지의 삼형제 막내 리니지2M이 이번 주 8위를 차지했는데요. 리니지2M도 10월 18일 업데이트로 월드 구분 없는 서버 이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RS와 비슷한 이유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RPG 게임 특성상 유저들의 몰입과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신규 던전과 아이템들을 추가하며 꾸준한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원신이 차지했습니다. 폰타인 4.1버전 업데이트로 최강 딜러 느비에트가 출시되면서 많은 원신 유저분들이 느비에트를 뽑으셨을 텐데요. 역대급 딜러로 평가받으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 외에도 신규 캐릭터 라이오슬리와 벤티가 추가되었으며 인게임의 즐길거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자, 6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출시 이후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매출 순위 2위까지 진입했던 세나키가 이번 주는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각 잡고 공부해야만 즐길 수 있는 기존 RPG 게임들과는 달리 귀여운 캐릭터들과 단순한 진행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방치형 게임으로 인기몰이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신규 영웅 린과 소희가 추가되면서 새롭게 티어표의 변화도 생기고 그에 따른 새로운 덱 조합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다양한 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금이 필요한 부분 잊지 마시고 현재 유튜버들 여론을 보니 좀 좋지 못한 여론인 부분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5위는 리니지W입니다. 리니지W의 최신 소식으로는 저번 안타라스 레이드 이후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10월 10일 추가된 신규 아레나 던전 테베라스의 소식과 함께 새로운 레이드 보스와 신화 아이템들까지 새로 전해드립니다. 테베라스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지역으로 이번 레이드에선 피라미드 내부와 오시리스 재단을 클리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던전 클리어 시 강력한 능력치의 오시리스의 신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서 랭커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18일 기준 업데이트로 마법사 클래스 리부트가 예고되어 있어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한 유저들의 유익과 이탈 방지 효과까지 예상됩니다. 4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한동안 매출 순위 하위권에 위치하던 오딘이 이번 주 4위에 정착했습니다. 오딘은 18일 업데이트로 가을 단풍 14일 출석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2주간의 출석을 통해 신성의 아이템 소환권들을 지급 중이며 신규 패키지 상품이 추가되어 랭커 유저분들의 지갑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RPG 게임들 특성상 신규 패키지가 추가되는 시즌마다 매출 순위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3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나이트크로우의 이번 주 신규 소식으로는 출시 200일을 맞이하여 신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의 개선 및 보완을 예고했는데요. 업데이트 소식으로는 신규 길드 던전의 추가와 다양한 이벤트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클래스 체인지를 19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2023 게임 대상의 수상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자, 2위는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10월 11일자로 붕괴 스타레일 1.4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강력한 얼음 속성 딜러인 신규 캐릭터 경류가 추가되어 매출 순위 또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 에테르 배틀의 소식도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지금껏 필드에서 상대해왔던 몬스터들을 모아서 최대 4명의 파티를 꾸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의 파티와 대결하는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켓몬 배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 또한 좋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에 붕괴 스타레일의 인기도 쭉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1위는 부동의 리니지 M입니다. 언제나 1등은 리니지. 이번 주 리니지 M의 새로운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련의 탑 컨텐츠의 리뉴얼이 되면서 좀 더 편한 플레이가 가능해졌는데요. 성장을 위해 꾸준히 진행해줘야 하는 컨텐츠인 만큼 진행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편리해졌습니다. 거기에 35일 동안 진행되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TJ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벤트 보상도 쏠쏠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 인기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세나키입니다. 자, 매출 순위와 인기 차트 동시에 랭크되어 있다는 건 과금 유저도 많지만 어쨌든 무과금 신규 유저들도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게임이 쏟아지지만 살아남는 게임은 적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기 순위 또한 유지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위는 우파루 오디세이입니다. 이 게임은 10월 5일에 출시된 SNG 장르 게임인데요. SNG란 소셜 기능이 들어간 마을 꾸미기류의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파루라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키우며 나만의 마을을 확장해 나가고 유저들끼리 대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소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같이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럭키 히어로 랜덤 디펜스입니다. 럭키 히어로는 좀비 디펜스 장르로 확률을 통해 등급별 유닛을 뽑고 배치하여 제한시간 내에 몬스터들을 잡아야 하는 디펜스 게임인데요. 아마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법한 익숙한 방식의 게임이지만 중독성이 넘치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도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상자 뽑기를 통해 장비들을 획득하며 더욱 강해지는 방식으로 막혔던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의 쾌감이 느껴지는 게임 되겠습니다. 2위는 요괴 벌목꾼입니다. 이 게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손오공 저팔계 4호점 요괴들이 등장해 나무들을 벌목하는 방치형 RPG인데요. 사실 별다를 것 없는 방치형 게임이지만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어서인지 인기순위 2위를 차지했네요. 쏟아지는 방치형들 중에 벌목이라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취향에 맞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1위는 탕후루의 달인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탕후루의 달인이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했네요. 귀여운 주인공이 나와서 탕후루 먹방을 진행하는 형식의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대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월 3주차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와 인기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출 순위에는 RPG 게임이, 인기 차트에는 방치형 게임이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 유저들의 게임 취향이 갈리는 것을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게임 순위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어떠한 여론을 띄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식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을 확인하면서 꽤나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